법 쪽에는 김일성 잔학생들이 말아먹고 국방비는 똥별들이 말아먹고 광화문은 세월호가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너무 정확한 말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요주경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행진 끝나고 또 아르바이트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생이라서 목사가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촉박합니다. 매일매일이 바쁩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늘은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왔습니다. 근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좀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달력이 나왔죠? 거기에 인공기가 그려져 있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교조에게 세뇌당한 학생이 그림 그리거나 어른이 그려놓고 애들이 그렸다고 장난치는 겁니다. 우리 은행 계좌 다 파기시켜야 됩니다. 우리 은행 문 닫게 해야 됩니다. 개성공단에 돈을 주는 데가 우리 은행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개성공단 폐쇄시킨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 뭐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다시 재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문재인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말합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문재인은 빨갱이입니다. 문재인은 종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쁜데, 제가 시간이 없는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눈만 감으면 대한민국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눈만 감으면 이 나라 무너지고 망하게 될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쁜데 힘든데 어려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쳐야 됩니다.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됩니다.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고. 잘 들으십시오. 내가 비판적인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겁니다. 내가 비판적인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상한 척, 우아한 척, 나는 나라를 사랑하지만 태극기 집회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잘 들으십시오. 온유한 척 하지 마시고 당신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태극기 집회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종북들이 이 나라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저 김정은 새끼가 이 나라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외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라는 자들이, 우파라는 자들이 고상한 척, 온유한 척, 홍준표 들으십시오. 홍준표가 진짜 보수입니까? 홍준표가 진짜 우파입니까? 자유한국당 지뢰들끼리 놀고 자빠졌습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됩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탄저균 백신을 청와대가 구입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촛불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저균 백신을 구입했으면 벌써 촛불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저균 백신을 구입했으면 벌써 언론 보도 뜨고 신문 방송 다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왜 조용히 있습니까? 문재인이는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진보는 되고 보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너무 무식합니다. 너무 정치를 모릅니다. 나라의 현실을 모릅니다. 이번에 헌법 개정안에 자유라는 두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을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이뤄놓았습니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모든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개새끼가 자유라는 단어를 빼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좀 데리고 나오라고. 친구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다 미쳐가지고요. 제 얘기에 동의를 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전교조에 다 세뇌당해가지고요. 제 얘기에 동의를 하는 학생들, 그 데려올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나와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태극기 집회의 주관을 누가 합니까? 태극기 행동본부가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진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탁상공론만 하고 있지만 진짜는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천안아, 연평도 그때 당한 군인들한테는 6천만원 주고 세월호한테는 2억 가까이 주고 나라입니까 이게? 저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광화문에 있는 노란 리본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극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곳에서 애국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김대중을 심판하십시오. 노무현을 심판하십시오. 문재인을 끌어내리십시오. 저는 이 나라가 북한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정의를,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의의 첫 번째 길은? 공의의 첫 번째 길은? 정의의 첫 번째 길은? 정의의 첫 번째 길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다른 거 외치기 전에 공의가 제대로 서려면, 정의가 제대로 서려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종북자파를 다 척결시키고 자유 다시 회복시키고 이 나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사회주의 국가 되기 마련입니다. 국민을 해야 할 때 다 같이 외치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